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병이죠. 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니? 네. 엄브렐러 컴퍼니에서 제작되는 네. 넘버 24. 엄브렐러 컴퍼니 네. 무서운 데죠. 24를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엄브렐러 컴퍼니의 넘버 24의 핵심은 강력한 전원 회로에서 생산된 신호로 풀스택 앰프를 연상시키는 음악감과 톤을 실현하였으며 플레이 뉘앙스에 의한 부스트량의 변화와 세 가지 모드의 개인 레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도감을 조절하는 EQ 섹션, 소리의 압을 제어하는 파라미터 등 유일무이한 기능을 통한 감성적인 부분까지 표현 가능한 디스토션 페달이다. 이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밑밥을 강렬하게 까는 브랜드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작 저희가 히치하이크에서 매운맛을 봤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밑밥을 까는 거 왜 싫어하냐면요. 그 영화 범죄와 전쟁에서 그러니까 마동석? 아니 그. 범죄도시에서 범죄도시에서 보면 배우 하정우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이겠죠. 범죄도시에는 하정우가 안 나오죠.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제 하정우 씨가 배우 최민식이죠. 그래서 최행배로 나왔죠. 최행배. 거기서 처음으로 감옥에 풀려 이제 최민식이 풀어주면서 이제 바닷가에서 술 먹으면서 그 말해요. 형님, 저는 사람 잘 안 믿습니다.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이런 걸 쳐요. 똑같아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앞에 뭐 깔고 가는 게 좀 많이 당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뭐 그 전에 이미 벌써 검증이 한번 돼서 증명을 해버렸어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엑스노브, 사운드의 음압이나 심지, 양감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덴시티 스위치, 사운드의 밀도감을 설정합니다. 채널 스위치, 노멀, 크런치, 리드 세 가지 게인 레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스위치가 다 이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고요. 다 12시에 노브가 위치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서양 브랜드들 중에서도 앰프 사운드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LPD 마샬 사운드를 그죠. 정말 잘 포착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죠. 이 친구도 이 엄브렐러 컴퍼니도 앰프를 좀 오지게 팠다. 라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운드를 들었을 때 진짜 앰프 게인 사운드가 네. 확 연출이 되고 있어요. 볼륨은 살짝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올렸습니다. 네. 좀 더 올리죠. 네. 게인을 한번 높여서 신기하네요. 진짜 콤보 앱에서 스택 사운드가 나고 있다라는 네. 게 조금 신기하긴 하고 그리고 은총 씨가 중간에 볼륨 플레이를 한다든지 뉘앙스를 약하게 연주를 해줄 때는 중간중간에 이거 콤보였지? 라는 느낌 확 들다가도
볼륨을 확 땡기고 나서 스트로크를 빡 하실 때는 누가 들어도 네. 스택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엑스노브를 한번 돌려볼 텐데 그게 좀 궁금했어요. 신기하긴 하네요. 진짜로 뭐가 신기하냐면 단순히 이 개인 질감을 복각한 페달들은 많이 있어요. 마샬의 사운드라든지 복스의 탑부스트라든지 이런 사운드들을 질감을 표현하는 페달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 음압감 자체가 뿌앙뿌앙 이게 그죠? 제가 칠 때마다 그 앰프가 터지려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요. 그게 조금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진짜로 저희가 지금 펜더 콤보 앰프에서 이 스택 앰프의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마이크로 통해서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매장에 오시면은 저희가 펜더 콤보 앰프에서 보통 시연을 하시게 네. 세팅을 해드리거든요. 이 친구를 연결했을 때 적잖이 놀라실 거예요. 뿌앙뿌앙 그럽니다. 진짜로 특이하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덴시티 스위치와 채널 스위치를 변경을 해볼게요. 볼륨 조금만 늦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리드
와, 이거는 그 제가 저희가 얘네들은 적은 글 맞네요. 그 진짜 음악 나 정조를 넣게 만드는데요. 최근에 치면서 음압감이라는 거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렇게 뽑아내는 페달은 오 쉽지가 않아. 실제로 브랜드를 짚어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풀스택 앰프 사운드를 표방해서 나온 이펙터가 있어요. 근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들어도 이제 저음만 됐다 그냥 벙벙한 저음만 집어넣은 듯한 그런 그래서 느낌으로 그런 앰프들은 짱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중 소리가 안 나고 엉엉엉엉 이런데 얘는 그런 지금 페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진짜로 아까 느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중중 칠때 퍽퍽퍽 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설명해서 이제 이 엄브렐라 컴퍼니에서 제공하는 설명 중에서 뭐랄까 감성적인 부분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든지 밀도감을 조절하는 EQ 섹션, 소리의 압까지 제어하는 파라미터 이런 설명들이 이게 뭐야라고 했었는데 한번 듣는 순간에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터고요. 지금 저희가 팬더 콤보앰프에다가 싱글 픽업을 가지고 이런 사운드를 연출을 했다. 아니, 팬더가 갑자기 저기 깁슨이 됐어. 뭐 약간 뭐 농담 이게 약간 오바스럽긴 하지만 내가 지금 싱글 픽업으로 기타를 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압도적인 음압감을 느끼고 싶으신 연주자분들이라면 한번쯤 경험해봐도 좋을 정말 양질의 멋진 이펙터였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넘버 24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연주팬들 있습니다. 내 밑으로 다 짜죠. 짜죠, 물론 짜죠. 그뭐그 계열이 다른 뭐뭐 마샬 복각 뭐뭐 복각 뭐 복각 뭐 이런 것들 있지만 얘는 그냥 뭐 그런 데에 감정을 주기보다는 현장감 있는 앰프 소리를 정말 잘 맞아요. 잘 만들었어요. 만들어냈다라는 느낌 듭니다. 깜짝 그리고 놀랐어요. 오 진짜 감정 들었어요. 이 정말로 그 손으로 내가 칠때이이 앰프 캐비넷에서 뭔가 나를 두들겨 패는 맞아요. 소리가 나는데 보통 이제 그런 뭐 오버드라이브 뭐 오버드라이브고 뭐뭐 쓰리밴드 EQ 뭐 아니면 앰프 복각 뭐 해도 그런 느낌은 안 나요. 그러니까 소리 질감은 느껴지는데 몸으로 두들겨 맞는 느낌은 사실 잘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멋지긴 한데 얘는 진짜 앰프가 다른 앰프가 맞아요. 되니까 와 이거는 뭐뭐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풀스택 사운드. 이건 부정할 수 없고요. 저는 이제까지 이펙터를 다뤄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매장 확 이게 사운드가 이 풀스택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더 담백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호불호는 갈릴 페달이에요.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나는 평소에 난 이런 웅장하고 힘 있고 이 공간감 있는 사운드, 풀스택 사운드를 정말 위시한다라는 분들은 어느 앰프에 꽂아서 연주를 하셔도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웅장한 풀스택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9.8. 아, 네, 이게 좋습니다. 저희가 뭐 방송 나가는 거는 뭐 요일별로 나가지만 오늘 촬영한 페달은 정확하게 이제 6개의 페달을 저희가 네네.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간만에 저희가 이제 정말 간만에 이렇게 연달아서 정말 좋은 홈런 친 적이 예, 홈런 없었죠. 예, 진짜 뭐 나오면 홈런 나오면 홈런 그러니까 저희가 점수를 주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맞아요, 맞아요. 정도인데 하필 이렇게 몰렸습니다. 몰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펙트 타임즈에서 뭐 물론 신제품도 잘안 나왔지만 10점짜리가 거의 나온 그쵸, 적이 그쵸. 없어요. 잘 없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10점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이제 이미 방영이 됐겠지만 KCM 오디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예전에 받았던 맞아요. 점수까지 받았던 제품인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시 지금 재업로드 된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지금 가장 최근 신제품 새 네. 2020년 신제품 중에 거의 지금
그렇죠. 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진 매력을 보여줬던 엄브렐라 컴퍼니. 다른 이펙터들도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수 있다면은 꼭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